원유값 인상에 따라 이번 주부터 우유값이 10% 이상 줄줄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유값 인상분보다 유통비용 인상분이 두 배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이번 주 우유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메일유업과 서울유가 우유값을 10% 이상 올릴 계획입니다. 기존 2,350원에 판매되는 흰우유 1리터짜리는 2,600원으로 250원 가격이 뜁니다. 원유 가격이 인상된 데 따른 조치인데 정작 원유값은 106원만 올라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유가격 인상분보다 2배 많은 나머지 144원을 마진으로 더 얻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106원의 인상분은 이미 그 제조원가의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체는 우유가격의 24%, 유통업체는 34%를 유통마진으로 각각 챙겨왔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안이 반영되면 우유업체는 1리터당 60원의 생산 마진을 챙기는 반면 유통업체는 84원의 생산 마진을 추가로 챙기게 됩니다. 유통업계는 지난 2011년 우유값 인상 이후 물류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부분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뭐 제조 생산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제조 경비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2012년도에 원유값이 138원 정도 올랐는데 그때 저희가 138원 정도밖에 못 올렸어요. 당장 우유를 사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부담이 생기죠. 이렇게 애 키우는 경우에는 애기 우유를 계속 먹여야 되는데 우유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제품이 다 올라가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메일유업과 서울유는 예정대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업체들도 곧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